김경수요. 김경수 도지사. 전 도지사죠. 너는 꼭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것만 묻더라. 이분이 사면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사면이 된다는 거는 나온다는 거잖아. 관제가 끊긴다는, 끊어진다는 건데 관제가 계속 이어지는데? 이분이 이번에 뭐 그 특별 사면으로 해갖고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네. 맞지. 관제가 끊을 관제 왜 거부를 했는지. 관제 수가 계속 가는 거는 뭐 그 양반이 거기 더 있을 것이고 있는다고 하는 건 지금 전에 말대로 거부를 했다며. 집념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보면 사람도 이렇게 뭐 착해 보이고 유해 보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유외강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의리를 갖다가 굉장히 중시하고 또 옳고 그름이나 이런 거를 갖다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거든.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면을 갖다가 해준다는데도 거부한 거는 자기의 뭐 자기 가치관이나 뭐 기준에서 안 맞으니까 옳고 그름이나 또 그런 거에서 안 맞으니까 거부를 했겠지. 이분이 나온다 안 나온다? 관제가 계속 연결이 돼. 그거는 안 나오시겠지 못 나오겠지. 아 본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? 그럴 수도 있고. 그 사면이라는 걸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김경수를 사면한다 이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A를 갖다 내보내기 위해서 김경수도 같이 그렇게 아마 되기가 싫으니까 그 사람이 아마 그걸 갖다 원치 않을걸? 아유 오게 살면은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게 그곳이거든. 근데 그 정도로 자기가 나오는 걸 거부하면서 한다는 거는 자기가 나오면서 다른 사람도 나오고 뭐 이 사람들도 뭐 사면되는 분들이 있겠지. 대통령 뭐 특권이나 그 뭐 월권으로. 근데 그런 걸 거부하시는 것 같아. 나오고야 쉽겠지. 근데 그런 쪽으로 같이 휘몰리는 게 싫으니까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고수를 하시는 것 같아.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.